충북 영동군은 일교차가 심한 지역이 돼가지고 과일이 당도도 높고 특수작물이 잘 되는 고장입니다. 특히 곶감하고 호두는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한 지역입니다. 우리 대양영농조합은 30년째 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것을 가공, 유통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와서 많이들 이용해 주시고 계시는데 특히 호두 곶감은 식품으로서 궁합이 잘 맞기 때문에 호두는 먹기 좋게 호두 기름을 가공했고 곶감하고 호두를 같이 넣어서 간식으로 이용할 수 있고 먹기 편리하게 호두 곶감 마리도 개발을 해서 선물용 세트를 만들어서 농협 유통이라든지 홈쇼핑, 우체국 쇼핑에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영농조합에서는 동네 우리 주민들과 함께 곶감과 호두를 가공해서 구정 명절에 많이 쓰이는 호두, 곶감, 곶감하고 호두를 넣어서 만든 곶감 말이 특히나 선물 세트를 개발해서 우체국 쇼핑이나 농협 유통, 홈플러스 다양한 유통망을 통해서 직접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 곶감과 호두의 제쌍에 올라간 이런 유래를 보면은 과일 중에서 호두는 제일 먼저 생산이 되면서 깨끗한 식품으로 칭해져 있기 때문에 각종 문헌을 보게 되면은 제쌍에 올라가는 유래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겨울에 곶감을 보면은 호랑이도 도망간다는 유래가 있듯이 겨울철 식품으로 곶감의 영양소가 많기 때문에 즐겨 먹던 전통적인 식품들입니다. 특히 곶감 호두는 특산물로서 영동군의 명품으로 자리 잡고 있는 대양영농조합이 주민과 함께 열심히 노력해서 생산해서 직접 가공, 판매까지 임하고 있습니다. 네. 김영란법이 첫 시행돼서 명절을 맞이해가지고 저희 영농조합에서는 주민과 함께 제품을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농업이 어렵습니다. FTA로 인해가지고 타결이 돼서 수입 농산물로 인해서 우리 농산물이 뿌리조차 없어질 정도로 지경에 이른 것 같습니다. 우리 농산물을 국민 여러분 많이 애용해 주셔야만이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350만 농민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농업이 잘 돼야만이 선진 대한민국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 많이 애용해 주십시오.